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 침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오산 네.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가득히. 아니, 뭐 저희 아들 선물인가요? 이게 뭔가요, 목사님? 네. 네. 아, 이거 저희가 창립 57주년을 기념하여 네. 최근에 만든 저희 교회 모형입니다. 57년 된 교회 모형이고요. 네. 이제 8년 전에 지은 네. 새성전, 새교성전 교회 모형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랑 좀 느낌이 다른데요, 근데? 예, 저 뒤편에 보이는 건물은 네.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네. 건물입니다. 와, 네. 엄청난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네.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성전이 두 개가 있고 네. 복지센터까지 있는데 네. 야 정말 오산침례교회 궁금해지는데요. 오산침례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산침례교회는 까마귀 오 매산 오산이 아니고 네. 다섯 오 생산할 산. 오산의 영적 공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네. 까마귀 누가 까마귀래. 네. 네. 다섯 가지를 생산하는. 야, 다섯 가지를 생산하는 네. 교회. 나중에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네. 분들인가요? 성도들은요.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십니다. 아~ 네. 행복하고 변화되어 네. 변화가 돼야죠. 네. 교회의 본질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교회 행전은 오산시에 위치한 오산 침례교회와 함께합니다. 1962년 경기도 오산 가정집에서 10명의 예배로 시작한 오산 침례교회. 주님께서 주신 씨앗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했고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부흥의 열매를 맺어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이제 두 성전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며 지역 성시화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교회다운 교회, 오산 침례교회.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오산 지역을 섬기는 데 앞장서온 오산 침례교회. 사회복지사역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붕어빵 전도와 프리커피데이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데 헌신하고 있다.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책임지는 키워드는 기도와 감사.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1분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맥추 감사절부터 추수 감사절까지 153일 동안 감사일기, 감사엽서, 감사저금통 등을 통해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다. 오산 성시화와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 오산 침례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밝고 환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반세기가 넘게 오산 지역을 정말 지키면서 섬기며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특별히 월동성전뿐만 아니라 이 세교성전까지 지경을 넓혀왔는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사명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가장 좋고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연히 이제 성경 66권의 목록을 보면서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 교회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편은 예배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사도행전은 제자를 양육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참으로 앞장서는 그런 도전을 주는 책인데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기 때문에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좀 제시해보자.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출애굽기 교회, 시편의 교회, 또 사도행전의 교회, 야고보서의 교회, 요한계시록 교회, 네. 이렇게 거창한 슬로건을 가지고 네.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교회다움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또 목회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전반기에는 사순절 1분 기도, 또 하반기에는 153 감사 대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좀 사순절로 기도를 경건하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은 많은데 네. 제가 우연히 생각하게 된 것은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만 오히려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 그들의 일상에서 은혜 받기를 더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40일 동안 녹음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성도님들의 저의 목소리로 된 기도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 잠깐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로 동참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셨고 또 많은 댓글들을 함께 올리면서 사순절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기 프로그램이고요. 하반기는 이제 감사 대행진을 해보자. 그래서 프롬 맥추 투 추수.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부터 추수 감사주일까지 고사의 기간이 정확하게 153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잡아 올린 물고기 숫자이기도 하고 또 1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세어보자. 이런 세어보자. 의미도 세어보자가 네. 좀 약간 궁금했는데 세어보자. 세어보자에서 약간 좀 이게 억지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말이 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말이 되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런 의미를 좀 이제 종합해서 네. 153일 동안 감사 훈련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감사 일기도 드리고 또 감사 엽서도 쓰게 하고 감사 저금통에 헌금도 해서 연말에 부르이돋기로 쓰기로 하고 네. 아주 전반기 하반기가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어서 1년이 그냥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From Make You to Choose.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런 그 감사와 기도의 영성으로 그냥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산 지역의 성시야와 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벌써 20년도 훨씬 넘었죠. 저희 교회가 무료급식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사랑의 도시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열심히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네. 이렇게 결식 아동들을 식사로 섬겨온 경험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장애아 어린이집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또 종합복지관 등등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뭐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네. 열심히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또 섬기고 계시네요. 오산 지역이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 맞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딸이 터너 증후군 판정을 받고 힘들었을 때 오산 침례교회 장애인 초청잔치를 통해 교회를 다시 나가며 행복을 되찾은 이정화 성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란 곳을 가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남자 친구를 찾아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막상 교회를 가보니까 멋진 남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 교회를 놀러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여름방학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누군가 저를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다들 각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때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차츰차츰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제 마음에 말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의 안 좋은 모습들,
시기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있는 거 말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서 26살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병원을 무슨 옆집 가듯이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지도 않았고 5살이 되었는데도 걷는 것도 힘들었고 엄마 아빠라는 단어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저희 아이가 터너 증후군이라는 염색체 이상 질환인 희귀질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질환은 작은 키에 여자로서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신도 할 수 없는, 거기다가 가진 온갖 그 질환들이 같이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약을 먹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저희 집 전세금을 사기당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슬픔은 계속해서 진행형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아버지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셨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그리고 혼자 세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던 어느 날 저희 아이와 같은 아픔을 갖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저희 아이를 전도하시더니 매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산 침례교회 장로님들께서 장애인을 위한 초청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나의 아이인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모습에 제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 교회라면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사순절 1분 기도가 진행되던 어느 날 저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12살 된 저희 아들은 학교 생활로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힘든 마음 속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공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 말씀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위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길거리 공원에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슬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아주 잔잔한 그런 은혜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슬픔을 과거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장애인의 엄마고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제게는 그 누구보다도 위로를 해주시고 슬픔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란 꼬리표가 부끄러웠던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행 티켓을 얻었고 이제 열차를 탔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신 돌아온 새내기인데 앞으로 어떠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아멘. 그럼요. 어떤 각오로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건지 한번 선포해 주시죠. 예전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못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간증을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주님이 뒤에서 다 고쳐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을 교회로 다시 이끌어준 정말 보배 같은 그런 따님 있으시잖아요.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님 김주희 양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희 양 엄마를 교회로 인도한 아주 주님의 예쁜 딸이에요. 네, 교회 감사합니다. 나오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로뎀 장애 청소년부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네. 목사님도 재밌으시고 너무 좋았는데 네. 지금은 성가대를 쓰니까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성가대로 또 활동하고 계세요. 샬롬 찬양대. 샬롬 찬양대요. 네. 샬롬. 네. 아니 우리 주희 양이 그렇게 찬양을 잘한대요. 진짜요, 어머님? 어때요? 네. 네, 감사하게도 예쁜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 주희양이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 찬양을 선보인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주희양이 평상시에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찬양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인데 네. 사실 이거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고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 찬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듣고 부르면서 은혜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 네, 우리 주희 양이 여러분들께 이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희 양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이정아 성도님 그리고 따님 그 가정 위에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의료사고로 소장을 이식하게 되는 고통을 겪었지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참 평화를 얻은 한 에스더 자매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건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간 기도원에서였습니다. 기도원에서 두 팔을 벌리고 통성 기도를 드리는데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리다 보니 팔이 아파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기도를 다 마칠 동안 제 팔이 아프지 않도록 제 손을 잡아달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면서 지탱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손을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확신하였고 저는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교회를 잘 다녔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더 중요시 여기며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예기치 못하게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어 소장 대장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소장 대장이 없었기에 음식은 밥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었고 24시간을 영양제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소장 이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힘든 이식 수술이었고 제가 해야 하는 또 내사자 소장 이식은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예배에서 온유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유를 만나면서 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에스더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살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맞아, 나는 살아도 하나님 은혜 덕에 사는 거고 죽게 되어도 천국 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 그것 또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져갔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자 음식을 먹을 수 없어도 배가 고프지 아니하였고 병원에만 갇혀 있어도 답답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책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또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천국 소망을 이루고 보니 병원에 믿지 않는 환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믿지 않는 분들과 교수님들과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병원에서 2년 가까이 밥을 먹지 못하다 보니 저의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중에는 침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되오니 저를 살려주셔야 한다면 제발 올해만 넘기지 않게 수술시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기적같이 저는 2008년 12월 31일 새해를 하루 앞두고 국내 처음으로 내사자 소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어오는데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누워있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수술한 제 배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데 그 슬픔은 제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제 명치 끝까지 차오르는데 수술 후의 고통은 저 혼자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그 고통까지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거짓말처럼 제 몸의 고통은 사라져갔고 저는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전처럼 먹고 마시며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았겠지만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식으로 인하여 먹었던 면역 억제제가 신장에 무리가 되어서 신장을 다시 한번 이식받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혈소판 감소증과 장에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생겨서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사 수술하기 전날 혈소판을 정상인의 두 배 가까이 올려주셨으며 이름 모를 장도 깨끗게 치유하여 주셨고 신장 이식도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를 본다면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자주 그렇게 아파라고 말합니다. 저 혼자 했었더라면 전 이 고비들을 절대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고비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을 맞춰 제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와 같이 지금 병상에서
집에서 병마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이 계시다면 그 속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강할 때보다 제가 가장 낮아질 때 더 자주 만나주신다는 걸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사고 난 것도 아팠던 것도 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때론 불안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늘 저를 지켜주실 걸 믿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같이 슬퍼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고난을 이겨내셨고 또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되신 거잖아요. 참 돌아보면 은혜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정말 돌아보면 은혜고 감사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요. 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같이 한 눈물 흘리면서 같이 간증을 들었는데 감동의 눈빛으로 같이 또 이 간증을 들은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김명자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따님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정말 들으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오셨잖아요.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절박했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직 진짜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네.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억울한 마음도 사실 우리가 힘들면 들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좀 견디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셨어요? 딸의 고통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제가 이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하면은 제가 기도줄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줄을 놓치면 저는 이중으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니까 저는 기도줄을 붙들었어요. 네. 정말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누가 기도하나 그런 엄마의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오셨을 텐데 이런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오늘 이 자리에 자매님 서게 되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어떤 찬양에 힘을 얻으시나요? 강의를 하신다면 네네. 이 찬양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고 진짜 10번이 넘는 수술과 시술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 혼자 강의에 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제 가슴속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자매님과 어머님 정말 앞으로도 힘내시라고 진짜 주님 붙들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세 번째 주인공은 동생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 방황했지만 오산 침례교회에 오면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박은숙 집사입니다. 저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었는데요. 교회가 내 집인 것처럼 자주 드나들면서 교회에서 많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 1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제 방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 팔로 저를 꽉 끌어안으시면서 은수가 아빠가 큰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나중에라도 아빠가 멀리 갈 수도 있는데 내가 큰딸이니까 엄마와 여동생들 잘 지켜줘야 돼 하시면서 끌어안고 이유 없이 눈물을 계속 쏟으셨습니다. 왜 아빠가 나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시는지 저는 그렇게 느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는데 뇌사 상태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사 상태 3-4일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게 되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걸까요? 저희 가족들 얼마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는지 큰 원망이 들면서 저는 정말 교회에 다니기 싫어졌어요. 힘들고 슬픈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잠깐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늘 위로 쭉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 저희 큰오빠도 꿈을 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꿈 얘기를 서로 맞춰보니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부둥켜 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고백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동생들과 엄마를 돌보면서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중 한 6년 정도 일인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의 잘못된 결정과 그 행동으로 인해서 저는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화가 났고 제 마음속에는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서도 그 분노는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제 집이 바로 이 옆인데 오산 침례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는 마음속에 강한 찔림과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설교 내내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말씀 끝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이 못난 딸, 이 못난 언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생과 안 보고 산 지 1년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 동생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전화를 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어서 막상 전화를 했는데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 세 자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라는 말로 세 자매가 1년 넘는 시간 만에 같은 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저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매애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 동생들도 나와 또 같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월에 사순절 1분 기도를 제 동생들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6월 정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회복으로 낮아지게 해주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신 김종훈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승원, 이주원 부목사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내가 낮아지셨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내가 이전에는 낮아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디를 가도 제가 중심이 되었었고 제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꼭 들어라 하지 않아도 늘 따라주었던 동생들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살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못나 보이고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나의 맏딸과 작은 딸이 갈등했을 때 또 우리 언니들이 갈등했을 때 그 막내 동생 심경을 여쭙고 싶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어머니 김순인 권사님과 막내 동생 박진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권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리 두 딸들이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 지가 1년이 넘었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응답이 바로 또 오고 네. 누구한테 원망하지 않고 잘못된 일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나왔어요. 네, 기도하셨다고도. 맞아요. 네.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동생분은 우리 막내 동생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언니들이 싸워가지고 그 언니들 사이에서 눈치 참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그러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네, 보내셨어요? 큰 언니 눈치 보랴, 작은 언니 눈치 보랴 많이 힘들기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묵묵히 두 언니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빠의 그 유언이 아. 예, 그랬는데 그 큰언니라는 그 무게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버텨줘서 저희 동생들도 지금까지 잘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막내 동생이 더 성장한 게 아닌가 또 싶고요. 네. 지금은 세 자매가 한 교회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일단은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세 자매라서 정말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아까 언니가 말을 했지만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네. 그 은혜를 매 주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 신실하신 주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께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침례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정말 성도님들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서 맞아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네. 우리 담임 네. 목사님도 같이 울고 같이 웃으셨는데요. 네. 나눈 은혜를 나눠주시죠. 네. 사실 저의 주 무대는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들의 주 무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 치열한 곳에서 저보다 더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다. 더 신실하시다. 뭐 그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오산 침례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여기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찬미하는 것,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뭐 교회의 가장 큰 비전이고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교회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네. 어려움이 와도 어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산 침례교회 오산 두 글자로 우리 교회를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오산 성시화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산! 아, 산전수전 다 겪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교회가 오산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이러한 교회,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이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버티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유 이런 우리 자녀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여러 환경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극복한 그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기도로 승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의 존재로 다시 한번 느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 받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이 세계 지역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우뚝 서고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한번 살펴봤죠. 저는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 화이팅! 우리 오산 침례교회 최고! 오산 침례교회 사랑합니다. 오산 침례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